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창업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장은 좀 작은 매장이에요. 소규모 매장인데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약 70평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에 보면 이제 골프존도 들어와 있고 무려 같은 층에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다. 그거는 서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70평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딱히 공간이 작기 때문에 딱히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매장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그래서 일부러 지금 매장이 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와봤고요. 이제는 이제 완료되지 않은 매장들을 제가 한번 조금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쭉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일반 좌석 3개,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자, 공간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타석을 많이 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프라이빗 타석을 준비를 해놨죠.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목공을 도입해서 여기는 되게 럭셔리한 이제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예, 저 뒤에는 지금 도장 작업 중이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에다가 그냥 쭉 깔아서 타석 더 만들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섯, 일곱 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 세 개랑 합쳐서 거의 한 열 개 정도 될 건데, 지금 여기는 일반 타석 세 개, 그 다음에 오픈 타석 세 개, 프라이빗 타석 네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정도.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타석을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칸은 왼손, 오른손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간은 작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휴게 공간. 공간이 작은 곳에 가서 보면 휴게 공간을 안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타석 하나, 물론 타석 하나 충분히 놓을 수 있죠. 여기다가 충분히 놓을 수 있는데 저희한테 소규모 매장을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가 꼭 지켜온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간이 작은데 기계를 막 좁게 넣어가지고 기계를 많이 만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닭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레이드가 더 낮아져요. 절대로 프라이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물론 넓게 더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타석 하나를 희생해서 휴게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런데 멀리 한강도 보이고 사실 뷰도 좀 좋아요. 이런 위치에다가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활용한 거예요. 이제 바 테이블을 만들어 놨죠. 여기 이제 쭉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이 위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그 주로 만드는 그 터널형 인테리어를 이쪽에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 소규모 창업 어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가 지금 70평이에요. 70평. 지금 보시면은 전체를 지금 목공을 다 쳤죠. 예, 목공을 다 해서 일치된 이런 느낌이 뭐냐면 어디 라운지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공사 중이라 100%가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목공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는 들어왔을 때 작지만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예, 그리고 프라이빗한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소규모 매장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 매장 바로 옆에가 골프존 매장이에요. 골프장 룸 매장인데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위치가. 예, 저희가 다른 매장들도 사실 다른 회사의 기계들이랑 같은 매장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뭐 같은 건물에 있기도 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층에 있지만 이거는 서로 고객을 분산시키고 뭐 룸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연습장을 이용하고 아카데미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아카데미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아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카페가 많은 곳이 카페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식당이 많은 곳이 식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마찬가지로 골프도 골프가 많은 곳이 골프 매장이 많은 곳이 골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있고. 자, 돈 얘기 해볼게요. 돈 얘기. 이 돈으로 창업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공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70평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그다음에 기계 가격이 지금 7대, 8대, 이제 좌타까지 8대 들어가니까 한 7천 얼마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타석 7개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 전략은 뭐냐? 고급스럽게 가야 됩니다. 고급스럽게. 타석수가 적다고 해서 되게 낮은 등급의 디자인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가지고 물론 기계들도 보면 뭐 정말 싼 기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를 보고 기계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부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2억 선에서 한 70평 정도를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이건 공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와서 찍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진다. 목공은 이렇게 잡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소금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골 손님들을 많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7타석이면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 정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예약제, 100% 예약제, 레슨이든 이용이든 다 100% 예약제를 잡아 나가야지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저희가 소규모 매장을 통해서 성공했던 되게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포점도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김포 운영점에서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특별히 공사하는 와중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내가 아카데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근데 공간 넓은 데가 사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요새. 근데 소규모 매장도 알차게 운영하면 이렇게 그렇지만 내용이 좋아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럭셔리해야 되고 부티크 같은 개념을, 라운지 같은 개념을. 여러분들 호텔에 갔을 때 라운지들이 다 있죠. 근데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백화점 갔을 때 라운지들 다 있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급스럽죠. 안에 있을 때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거길 또 한번 가고 싶고 거기서 차 한잔 하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카데미도 차 한잔 하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골프도 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 공간을 크게 확장하는 개념은 더 막 밀집시키는 게 아니라 더 공간을 조금씩 창의적으로 낭비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휴게 공간들을 만든다.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다. 여기도 지금 오픈된 3개, 그 다음에 마가논, 프라이빗한, 레슨 전용 룸이겠죠? 4개가 레슨 전용할 수 있는 룸 4개를 만들고 좌타도 왼손잡이 골퍼들도 놓치지 않는 그런 배려까지 가지고 가고 마지막으로 휴게실 공간까지 가장 좋은 공간에 휴게실 공간을 쓴다. 가장 좋은 공간에 타석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공간에 휴게실 공간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 공간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